여권 내부에서 여러 폭로가 있어서 이제 당이나 청와대가 많이 보는 것 같고 듣고 있는데 크게 당밖에서는 김태용이랑 신대민씨도 있고 당 안에서는 김소연 시의원 문제도 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실 여부를 이제 치열하게 규명하는 건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좀 더 나아가서 그 내부 고발자, 당사자들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좀 인신 공격 그런 저는 어떻게 보면 뭐 촛불혁명을 통해서 우리 어떤 민주주의가 더 강화된 그런 것 아닌가 싶고요. 저는 뭐 그 개개인들의 어떤 동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그걸 객관적으로 하는 단계까지 뭐 사실 확인 없이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비리 수사관 김태우 문제도 뭐 여러분 다 지켜보셨지만 너무 명백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신재민 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논리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국채 발행 관련에 대해서는 중요한 정책인데 그거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권한과 책임을 갖는 거고요. 그 정책에 대해서 우리 청와대하고 기재부가 협의하는 것이 너무나 정상적이고 그건 소통 아닙니까? 외압이 아니라 압력이 아니라 나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의 일부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이것의 의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은 결국은 그렇게 했음에도 그러면 그 말 그대로 압력을 가했는데 기재부가 그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기재부 방침대로 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어떤 그 아주 그냥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충격적인 방식으로 이제 폭로를 했다고 해서 저는 그거를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럴 사안인가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저는 뭐 어떻게 좀 민주정부에서 그렇게 좀 일어날 수 있는 뭐 일인데 좀 이거 사실 이거 바람직하진 않죠. 예. 그리고 아까 이제 김소연 그 대전시 의원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당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조사도 하고 우리 당에서는 윤리위를 통해서 좀 최종적인 결정을 엊그저께 한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요. 이거는 뭐 아직도 이제 좀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당으로서는 그 사실 조사를 통해서 당의 그 윤리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서 공식적인 결정을 했으니까 저는 뭐 그런 정도로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는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권 내부에서 신재민 전 총선에 대해 일단 이 폭로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그건 신재민 전문가에 대해서 좀 약간 예를 들면 학원 선생 지망생이라면서 이제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데 사실 2016년 국정농단 당시에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약간 목소리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똑같은 내부고발자를 상대로 약간 태도가 달라진 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몇 년도더라? 이제 90년에 그 감사원 감사관 이문옥 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한번 보시면 이게 무엇이 공익이고 아닌지 또 이 폭로가 어떤 범위의 것들이 정말 공익적인 제보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에서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논란이 됐던 것이 이문옥 감사관 사건이었거든요. 그거하고 비교하면 너무나 대비됩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팩트 자체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의사결정을 위해서 청와대하고 소통을 한 것이지 소통이냐 압력이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압력을 제대로 가했으면 그 기재부가 청와대 말대로 따라서 했어야 되죠. 아니, 저는 이 문제는 너무나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고 심오한 문제로 막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뭐 국정 전반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보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냥 담담하게 한번 이 문제를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네.